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려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아, 예. 자, 오늘의 준비했습니다. 발표 주제죠. 예. 바로 맥스웰 방정식. 네,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자, 일단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온다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이 과학의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게 왜 전자기학이 어떻게 방정식이 이루어졌는가 요 과정들을 쭉 볼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오늘 문과이신 교수님들도 충분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맥스웰 방정식이 뭐냐. 예. 결국에는 이제 전자기학을 표현하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전자기학이 무엇인가? 전기와 자기. 그렇죠. 아~ 맞습니다. 전자기. 자, 우리 세상에는 전기와 자기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전기와 자기. 전기와 자기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 전기와 자기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는 거를 밝혀내는 방정식이 바로 전자기학이고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자석이랑 전기랑 관련이 있는가? 이게 바로 이 18세기랑 19세기 초에 과학자들의 고민이었어요. 18세기 때만 해도 이 과학자들은 전기랑 자기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우리가 전자기학이라고 얘기하잖아. 예. 그럼 전기랑 자기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렇죠. 요거를 우린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1802년으로 거슬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802년에 누굴 주목해야 되냐? 아, 잘 생겼어. 네. 바로 험프리 데이비라는 영국의 험프리 데이비. 네, 영국의 험프리 데이비. 그래서 이 험프리 데이비가 네. 1802년에 무슨 짓을 했냐? 예. 전구를 최초로 구현했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에디슨이 토마스 에디슨이 이제 전구를 발명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용으로 쓸 수 있는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는 전구를 발명한 거는 에디슨이지만 필라멘트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그렇죠. 소재를 발견했죠. 그렇죠. 예. 실제 전구가 가능한 거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바로 험프리 데이비예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이 메커니즘을 만든 게 그렇죠. 험프리 데이비. 그렇죠. 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자석의 자기와 자기장과 이 전기는 서로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이 좀 우월하게 지배를 하던 때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험프리 데이비도 그렇고 이제 전기 자체에 대한 연구에만 집중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기를 활용하던 시기를 넘어가서 10년 뒤에 이제 프리디 가우스죠. 아, 가우스. 가우스. 사실은 레전드죠. 네. 요 부분은 사실은 뺄까 하다가 넣었어요. 왜냐면 맥스웰 방정식에서 되게 중요한 식 중 하나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의 흐름수로 넣었는데 좀 우리의 이야기에서는 약간 별개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보니까. 네. 잠깐 그래서 짤막하게 원리만 설명하자면 간단하게 이제 전자기학 쪽에서 이제 가우스의 법칙을 얘기를 드리면 이 전하가 있어요.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하가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이 전하가 하나 있으면 주변으로 이 전기적인 어떤 힘들이 뻗어 나갈 거예요. 예. 네. 그렇다면 그 뻗어나가는 공간을 이렇게 구면으로 닿는다면 그 구면으로 닿는 뻗어나가는 전기적인 힘들을 다 더하면 다 더하면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그 전하의 값과 똑같을 것이다. 좀 당연한 말 같은 느낌이 당연한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공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가우스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전기에 대해서 따로 독립적으로 연구를 했지 전기랑 자기랑 연관이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인력 청력에 관심이 많았어요. 직선적인 힘이고요. 근데 독일은 그러지 않았어요. 독일은 아인슈타인도 사실 통일장 이론을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모든 자연은 하나로 통일되어야만 한다라는 뭐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 모든 이론은 통일되어야 된다. 개별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관련돼 있다. 요걸 그렇죠.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전기와 자기를 이제 하나로 합치려는 그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건을 해냅니다. 예. 누가? 1820년에 웨르스테드가 나옵니다. 천재. 한스 웨르스테드. 예. 웨르스테드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전기랑 자기는 뭔가 연결돼 있을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 나침반이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나침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침반이 있으면 자기장의 변화를 볼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나침반과 전선을 이용을 해서 전선을 흘렸을 때 뭔가 나침반이 변하면 전기를 흘렸는데 자기장이 변한 거니까
그럼 이제 전기랑 자기랑 서로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겠네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류를 흘려줬어. 전류를 이렇게 흘려줬어요. 전선을 굵은 전선에다 흘려줬어. 나침반을 갖다 댔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 근데 전류를 껐더니 다시 나침반이 원래 상태로 돌아. 전류를 켰더니 또 나침반이 움직여. 뭔 소리야?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 마우스 보이시죠? 예. 자, 도선을 하나 더 설치했어요. 위에다 하나 놓고 전선이에요. 밑에다도 하나 놨어. 나침반은 가운데다 놨어요. 위에다 흘려줬더니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래쪽에 흘렸더니 나침반이 반대쪽으로 돌아가요. 나침반 바늘이. 왜 그러지? 이상하네. 그래서 봐봐요. 이거를 이제 전류를 세로로 세워볼게요. 세로로 세웠을 때 그 나침반 바늘이 여기 옆에 있을 때는 나침반 바늘이 이쪽으로 꺾였어요. 여기 있을 땐 왼쪽에다 나침반을 놨더니 나침반 바늘이 이쪽으로 꺾였어. 그랬더니 다 연결을 해봤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나침반이. 나침반 바늘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기장이 전류를 전선을 중심으로 원형을 갖고 있는 거야. 원형으로 돈다. 이제 유럽 전역에다가 자기 연구를 다 얘기합니다. 이게 나침반을 갖다 댔더니 전선 근처에다 갖다 댔더니 나침반이 움직인다. 전기랑 자기가 서로 연결돼 있다. 이거를 다 퍼뜨려요. 자, 이 소식이 일파만파로 전달됐어요. 전기랑 자기랑 서로 연결돼 있어? 와, 충격. 그 당시 과학자들은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거야. 이게 충격인 거야. 너무 충격이야. 이 얘기를 아까 저기 누구죠? 험프리 데이비도 듣고 험프리 데이비 밑에서 열심히 조수를 하고 있던 마이클 패러데이도 듣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었냐? 프랑스의 바로 마리 앙페르. 앙페르. 앙페어의 법칙이 나오는 앙페르가 이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은 거죠. 그래서 이제 1820년에 이제 앙페르가 앙페르는 이제 수학적인 요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걸. 사실 이 웨르스테드 같은 경우는 발견을 했는데 이거를 설명을 그림으로 표현은 안 했어요. 그냥 글로만 썼어. 이제 앙페르는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정리된 형태로 설명을 하고 싶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나침반이 전선을 흘리면은 이 나침반이 이게 회전을 하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오른손의 법칙이라 그래서 이 오른손 엄지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은 오른손이 감싸는 방향, 이게 이제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이 흐르는 방향, 자기장이 흐르면서 형성되는 방향. 결국에는 이제 전류 전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힘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얼마나 수학적으로 줄어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식으로서 풀어낸 게 바로 앙페르입니다. 앙페르. 그 다음에 이제 바통을 패러데이가 받습니다. 자, 1821년에 잘생긴 패러데이, 젊었을 때 패러데이죠. 이제 험프리 데이비와 함께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고, 이 당시에 이제 마이클 패러데이도 이 웨르스테드의 소식을 들었죠. 근데 좀 늦게 들었어요. 웨르스테드 얘기를 듣고 마이클 패러데이가 너무 재밌는 거야. 이전까지는 사실 마이클 패러데이도 뭐 우승가스 보조하고, 가끔 뭐 이제 전기 뭐 이런 거 하고 했는데 전자기학에 대해서 잘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아, 패러데이가? 그래서 1821년에 마침 이 당시에 이제 런던의 철학협회에서 어떤 철학적인 이해들을 잡지로 만들어서 책으로 이제 발간을 했어요. 이때 이제 동료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여기 보이시죠? 요 잡지가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는 건데 에디터인 리처드 필립스가 이 패러데이한테 요즘 이제 전자기가 핫하니까 전자기에 대해서 좀 평가라든가 뭔가 분석을 해서 좀 여기에 좀 글을 써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패러데이가 전자기에 대해서 전기와 자기에 대한 또 그동안의 역사적인 과학적인 얘기들과 그리고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그런 전선 주변에 나침반이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다가 이제 실기 위해서 자기장이 이제 전류를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다라는 걸 뭐 대충 이제 나침반 방향으로 그럴 것 같다라는 건 알았는데 전기와 자기의 뭔가 영향으로 인해서 뭔가 회전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직관적이니까. 그 실험을 합니다. 바로 1년 후인 1822년에
네, 이게 바로 패러데이의 어떻게 보면 전자기에 대한 대표적인 실험이죠. 패러데이가 실험을 잘했어요. 엄청난 실험 물리학자인데 맞아요. 왜 엄청난 실험 물리학자가 됐느냐?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도 있지만 수학을 못했거든. 그래서 앙페르가 아까 수학적으로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못 읽겠다. 자기는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는 이제 실험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겠다 해서 이제 새로운 실험들을 계속 한 거죠. 일단 문제는 이 전기를 흘려주긴 해야 되는데 전기가 흘려줘야 주변 자기장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자석이랑 전기를 같이 놓는 게 이게 실험적으로 어떻게 될지 감이 잘 안 와요. 사실 어떻게 실험을 해야 뭐 자석이 회전을 하든 전선이 회전을 하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거 고민을 했는데 패러데이가 어떤 짓을 했냐면 일단은 지금 보시면 여기 자석이에요. 요 검은 막대가 자석이에요. 자석이 약간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얇은 그 기둥에다가 연결돼 있죠. 밑에다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수은을 채워놓습니다. 수은. 액체인데 전기가 통하는 게 수은인데, 자 여기는 이제 도선이에요. 도선이고 지금 요 밑이랑 위랑 이제 여기 이제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전지가 연결돼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닥에는 지금 수은 쪽에 플러스를 연결했으면 여기다가는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겠죠. 계속 흐르겠죠. 네, 계속 흐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다른 쪽은요? 다른 쪽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여기 수은을 채워놨어요. 다만 얘랑 얘가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자석이 수은 액체니까 수은 내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흔들릴 수 있죠. 여기는 자석을 고정시켜놨어요. 자석이 안 움직이게. 반면에 여기는 지금 자석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놓고 전선은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전선은 안 움직이게 해놨어요.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되느냐? 여기서는 자석이 계속 회전을 해요. 고정된 전선을 중심으로 계속 빙글빙글 돌아. 여기서는 똑같이 전류를 흘려줬을 때 자석이 고정돼 있으니까 전선이 빙글빙글 돌아. 이걸 본 거야. 이게 뭐야? 내가 전기와 자기가 연관되어 있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치인 거죠. 근데 봐봐요. 전기 자기를 떠나서 어쨌든 전기를 넣어줬는데 빙글빙글 돌았잖아. 어떤 물건이. 이거 어디다 써먹을 수 있겠는데? 뭔가를 돌릴 수 있겠다. 그 힘으로. 뭔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모터는 전기로 돌아가죠. 그게 이 원리입니다. 그렇죠. 빙글빙글 돌아간다. 전기를 주면 빙글빙글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서. 최초의 전기 모터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거를. 그래서 이제 전자기학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이제 활발하게 진행된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전류가 자석 마치 자석처럼 자기 장을 만든다. 그럼 반대로 자석이 전류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럼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마이클 패러데이가 또 나옵니다. 자, 마이클 패러데이가 무엇을 했느냐? 이거는 사실 마이클 패러데이가 한 건 아닌데 직선 도선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직선 도선을 하면은 자기장이 이제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전선을 이렇게 원으로 꼬아 오른나사의 법칙을 했죠. 전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이 회전한다. 그럼 이렇게 링으로 꼬았어. 그럼 여기 이 전선이야. 그러면은 여기 자기장이잖아요. 자기장의 방향. 여기도 이쪽이고 여기도 이쪽이고 여기도 이쪽이잖아요. 자기장이 이쪽으로 쭉 가요. 마치 자석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 이 실제 연구 자석에다가 코일을 감았어요. 코일을 감아놓고 지금 여기는 배터리예요. 배터리. 배터리를 연결을 코일에다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전선을 끊어놓고 다른 전선을 또 코일을 만들어서 감았어요. 자석에다가.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지 전류 측정 장치를 놔뒀어.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은 여기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왜냐면 전기랑 자기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 생각으로 한 거야. 스위치를 눌러봤어요. 스위치를 닫았어. 전류가 흐르게. 배터리가 껴져 있으니까. 전류가 0이에요. 왜요? 뭐지? 아 실험이 좀 아쉽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패러데이 말고도 다른 과학자들도 다 했는데 오래 걸린 거야. 9년이 걸린 거야. 31년에 패러데이가 이거 하다가 문득 소름 돋는 걸 발견합니다.
이게 나침반이야. 전류가 이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전기를 흘려주는 딱 그 순간에 나침반이 사실은 0이긴 0인데 이러는 거야. 뭔가 전류가 잠깐 흘렀다가 0인 거야. 뭐야 이거? 어, 생각해보면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딱 열었더니 반대로 딱 이래. 어? 이상하네? 어? 계속 0이긴 한데 전기를 흘려주면 이러고 떼주면 이러고 가고 이상한 거야. 어쨌든 자연의 뭔가 예. 섭리니까 예. 발견한 거죠. 그럼 실험이 성공하려면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패러데이가 예.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계속 전기를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해야지 전류가 흐르겠구나.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예. 전류를 만든다는 거죠. 그냥 자기장이 있는 그대로 존재했을 때는 전류가 안 생기는데 예.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밀당을 하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시간을 어. 고려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패러데이가 아 요, 재밌는데? 하고 이제 그럼 영구자석을 그냥 넣어볼까? 예. 이게 코일에다가 네. 아까 그 전선을 꼬았죠. 자성을 그 한쪽 방향으로 하게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했더니 봐봐요. 이게 전류가 흐른 나침반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막 네. 이러는 거야. 이제 N극일 때는 왔다가 갔는데 S극 반대극으로 넣었다가 뺐더니 갔다가 와요. 예. 이게 신기한 거야. 그 결국에는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를 주면은 예.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전자기 유도 원리예요. 네. 전자기 유도.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기를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 정리를 하자면 1831년에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긴 예. 한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55년 드디어 나왔습니다. 또 1855년 늙은, 우리가 좋아하는 늙은 저는 이 사진을 제일 좋아해요. 네, 이제 나이가 든 패러데이입니다. 예. 아까 그 젊은 패러데이가 나이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발견한 이 전자기에 대한 그 실험적인 발견들을 이 세 개의 책으로 발간을 합니다. 네, 이제 뭐 한 부가 오래 걸렸지만 마지막 3부가 마무리가 이제 1855년이 돼서 제가 1855년으로 넣었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20대였던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맥스웰입니다.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맥스웰이 학생이었어요. 학생 시절에 이제 자기 지도 교수의 동료 중에서 윌리엄 톰슨한테 패러데이의 예. 전자기에 대한 책을 받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러데이는 대단한 실험 물리학자지만 수학을 못했어요. 맥스웰은 이거를 수학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수학천재입니다. 수학천재. 네. 이 수학적인 내용을 원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맥스웰이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러데이의 역선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써요. 패러데이 아예 이름 패러데이를 썼어. 자기 논문에다가 패러데이의 역선에 대하여 뭐 이렇게 써가지고. 논문까지 내서 막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있다가 아 이거를 뭔가 갑자기 그런 거예요. 패러데이가 워낙 멋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55년이면 한창 이제 인기 스타인데. 그렇죠. 한번 이 논문을 보내볼까 패러데이한테. 57년에 2년 뒤에 예. 자기가 쓴 이제 패러데이 역선에 대하여를 예, 예. 패러데이한테 예. 보내요. 패러데이가 이제 우편하면서 발견하죠. 읽어봤는데. 대단한 거야. 왜 자기가 못하는 수학이잖아. 그렇지. 수학으로 이게 그 가능하다라는 걸 보고 나서 아 막 대단한 것 같다. 너무 멋있다. 그래서 막 이제 둘이 막 이제 친해지고 그러니까. 서로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맥스웰이 완전히 전자기학을 파고들기 시작해요. 그동안 이제 정립되지 않았던 그냥 실험만 무구장창 많았어. 예. 근데 이거를 정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렇죠. 수많은 실험들을 이제 하나의 수학으로 정리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합니다. 정리하다가 5년 뒤에 뭔가 하나를 발견해요. 그동안 뭐 이제 어쨌든 전기와 자기의 특성들을 발견했으니까 예. 그 어쨌든 그런 값들이 존재했지 않겠습니까? 결과들이 야 이렇게 이어지네요. 네, 전자기학에 대해서 수학적인 접근을 계속하다가 예. 어쨌든 전류를 수치로 얘기했을 거 아니야. 뭐 1암페어, 2암페어 막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얼마나 전류가 흐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수치화하다 보니까 왜 그 수치가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팩터들이 있어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팩터가 이제 투자율, 유전율 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 이거를 조합해서 보면 전자기의 어떤 속도가 나오는 거야. 전기 자기가 전자기가 전달되는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또 그렇죠. 계산을 해봤더니 너무 소름이 돋는 게 빛의 속도랑 같은 거예요. 맥스웰이 얘기합니다. 빛은 전자기파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네. 빛은 뭐예요? 지금 랩장님이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게 다 빛이잖아요. 네, 다 빛이죠. 사실 빛을 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전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요거는 긴급과학에서 한창 유명했던 테라헤르츠 특집이 있었습니다. 긴급과학 테라헤르츠 특집에서 조금 더 완벽하게 예. 보완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빛은 전자기파다. 이거를 발견합니다. 맥스웰이 3년 더 정리해요. 막 앙페르의 법칙을 뭐 좀 더 수학적으로 하고 결국에는 그동안 발견했던 거를 하나로 이제 식으로 다 정리를 해요. 그렇죠. 드디어 맥스웰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모든 실험을 이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 맥스웰이 이제 모든 전자기 현상을 이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총 20개의 식입니다. 예. 가우스의 법칙이겠죠. 이 전하가 존재하면은 그 폐 공면을 만들었을 때, 폐 고를 예. 만들었을 때 그 전기장을 다 합한 게 결국 그 안에 있는 전하다. 전하의 양이다. 그렇죠. 네. 대단하네요. 이걸 딱 그냥 수학. 예. 그렇죠. 뭐 자기장도 그렇고 아까 패러데이의 법칙은 이제 전자기 유도 법칙을 식으로 표현한 거죠. 예. 그 암페어의 법칙은 이제 암페르의 법칙은 암페르가 오른 나사의 법칙. 요거를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네.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패러데이의 네. 이 욕망을 실현한 거죠. 그렇죠. 아~ 예. 이게 없었으면은 네. 우리가 지금처럼 전기와 자기를 못 씁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정립이 되는 순간 네. 우리는 실제로 실험을 해보지 않고도 이게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네. 그걸로 실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은 이 역사를 알아야만 해요. 맞아요. 네. 모든 전자기에 대한 역사의 총집합을 예. 단지 20개의 방정식으로 표현한 거다. 근데 20개 너무 많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아는 맥스웰 방정식은 4개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수학으로 많이 쓰는 도구가 벡터거든요. 벡터라는 수학 도구가 있어요. 예. 근데 벡터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제 20개가 되기도 했고 뭐 거기에다 이제 오메 법칙도 넣고 뭐 하다 보니까 20개인데 이제 요거를 정리한 책을 발간을 합니다. 일단 65년에 책을 발간을 했는데 9년 뒤에 영국에서 이제 전신기사로 활동하던 사람이 예. 이 사람이 있어요. 올리버 헤비사이드. 시작부터 과학자였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사였어요. 기사. 전신을 막 이렇게 그 관리한 기사 하다 기사인데 어느 날 74년에 예. 이 책을 발견한 거야. 맥스웰이 쓴 책을. 사실 근데 이제 일반인이라면 그냥 뭐 이제 뭐 전기 기사가 이 책을 보면 보고 싶겠어요? 솔직히 관심 있는 책 재밌어 보이진 않잖아. 예. 근데 헤비사이드가 이 책을 보는데 완전 푹 빠진 거야. 푹 빠지고 막 이걸 보고 난 진짜 맥스웰이 진짜 대단한 천재다. 라는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기기사일도 그만두고 부모님 집에 그냥 얹혀 살아요. 나는 오로지 내 평생을 이것만 연구하겠다. 이런 친구들 있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맥스웰 방정식이 굳이 20개일 필요가 없다. 내가 봤을 땐 한 4개 정도로 추리면 될 것 같다. 4개 정도면 모든 전자기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지금의 맥스웰 방정식으로 그렇죠. 만듭니다. 예. 1885년에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개의 방정식을 맥스웰 방정식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네 개로 만들어진 맥스웰 방정식을 완성한 사람은 바로 올리버 헤비사이드입니다. 대충 배경을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바로 전자기파를 받는 대표적인 안테나죠. 바로 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전자기파를 받아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라는 걸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면서 맥스웰과 패러데이 그 웨르스테드 앙페르의 발견들을 마침표를 찍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예,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다음 주에 뵐게요. 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